대박! 와우.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산 너머에 있는 멧돼지를 잡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야, 너까지 지금 웃기려고 그래. 아니, 뭘 웃기려고 그래. 야, 너가 이렇게 웃겨버리면 나도 죽고, 어? 광채형 그냥 바로 시사 프로그램 MC 되잖아. 풍석기 된단 말이야. 아니, 그 내가 보니까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잡는 게 있어, 물고기를. 맞아. 이불이랑 좀 만들어야 돼.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쌍절곤으로 잉어를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는다고? 쌍절곤으로 잉어를 잡아볼게요. 잉어 잡는다고? 말이 안 돼. 오, 기대해볼 만한 것들 내가 볼 때. 좀 가보자. 갑니다. 오오오 역시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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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와 대박이다 진짜. 오 뭐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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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이거 잡았습니다. 와~ 내가 잡아가지고, 그, 아예 저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도망 못 가게 왔죠. 야, 역시 시베리안! 야, 지브리안 만들려고 또 막, 아, 잡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거 누구 잡아, 잡기는. 아, 이거 잡았다니까, 진짜로. 에이, 그냥. 아이, 자, 야, 씨! 에이, 그냥. 아이, 자, 야, 씨! 도끼 잡았다니까! 내 쪽으로 이제 분량 멋졌어. 네, 자, 나 이제 그 보호용, 왜냐면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 몰아주는 거 있잖아. 댓글이 보호용만 웃긴 줄 안다고 우리도 뭔가 헤쳐먹고 있어. 야야야, 나도 가서 잡아올게. 뭘 잡아? 아니, 나도 물고기 가서 잡아. 뭘 잡아온다? 잡는다. 아, 잡아오면 되지. 없어 이제. 물고기 어딨어 지금? 아, 이제 없어. 못 잡아. 잡아. 자기 잡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잡았다. 와, 씨. 잡았어, 잡았어. 아, 뭘 잡아? 잡수 물고기! 아, 뭘 물고기를 잡아? 형이 어떻게 잡아? 형이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아니, 뭘 잡아! 뭘 잡아! 뭘 잡아! 에이, 설마! 액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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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이거 네가 잡았다고? 어, 내가 잡았어. 네가 뭘 잡아? 아, 물고기 잡았잖아 이거. 잡아. 물고기 잡았잖아요. 문어네 문어. 물고기. 와, 문어를 이 저수지 잡았다고? 어, 내가 지금 잡아왔잖아. 어디서? 아니 이거 형이 진짜로 한 거라고? 어, 내가 잡았잖아. 아 근데 이거. 잠깐 모자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써봐. 야 써봐. 가발 대신 아까 가발 꺼냈어. 잠시만. 이집트 여왕. 오대호 가로마. 뒤에다 가발 대신 뒤에다 걸어줘. 천천히. 천천히 내가 걸어봐. 내가 걸어봐. 그림 나온. 이거 어때? 오 존나 웃기는데. 진짜 웃기네. 먹물 아니 그 본인 연기에 마음 드세요? 아니 뭐가 연기야? 내가 잡아왔는데. 어, 아 진짜로? 네. 어. 아 그래서 아.
역시 우리나라 주작의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아니 이거를 내가 했으면은 옆에서 그래도 그렇지 띄워줘야지. 예. 네, 근데 자기가 더 웃기려고 거기서 문어를 가만히 있질 못하네. 와. 다 끼어들어. 아 근데 이거 반창고는 머리에 왜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면도하다가 다쳤어요. 가만 있어봐. 얼마 결제됐어요? 29,800원 정도 결제된 거 같아요. 야, 그것도 언제 물고 있었어요? 영수증. 아,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이렇게 카메라맨으로 따라왔잖아요. 어땠어요?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왜, 왜? 그 부호선미 바지에서 꺼낸 문어를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밥 먹고 올 거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 먹는 거 다 편집시킬게, 그러면. 네. 야, 양념 다 이거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갈비예요? 아이씨 까지! 아이씨 까지! 이거 진짜 놀란 거예요? 진짜 놀랐어. 아 진짜 놀랐어요?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해봐요. 무슨 갈비예요? 아 깜짝이! 댓글 보니까 광채형 머리 깎는 거 아니 웃기려고 안 하는데 예쁘게 깎아줄게. 이거 어때요? 내가 머리 깎는 순간 얘가 캐릭터가 완전히 죽어버린다니까. 얘는 살려야지. 아니 상관없어. 아니 부호형 죽더라도 형 머리 한번 깎아봅시다. 머리? 예. 네. 아니 투블럭만 이렇게 깎는 건 어때? 아니 안돼. 그래도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다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삭발돼 있는 거 아니야? 할 거 없어서 나중에 광채형 머리 깎고 니 밀고 나 머리 깎고 밀고 그다음 시나위처럼 서로 다 장발 가발만 다 쓰고 그렇지. 야후. 깔 수 있어 진짜? 아이고 물론이지. 진짜로? 어. 오! 와, 대박. 대박이다. 야. 오! 와, 대박이다. 오! 와, 대박이다. 야, 상한다. 이거 짭짤 왜 해요, 이거? 피가 나는 거. 치석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와, 알겠습니다. 형님, 네, 한번 한잔 쭉 들이켜요. 와. 고생했으니까. 아니, 반을 흘리네. 이거 약간 의도했어요, 안 의도했어요? 아이, 먹방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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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섭다. 부드러워. 이 문어가, 부어가 젖소시에 잡은 문어잖아, 이거. 이게 지금 약간 내 고추 냄새. 와. 와. 아,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아우, 또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아우. 야. 선배님, 맨날 PC방에서 1,000원짜리 그 마른 오징어 있거든요. 아, 어차피 말해봤자 안 나가. 아니, 빵 터지는 거야, 안 터지는 거야? 고구마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아니, 빵 터지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해야지 웃길 수가 있는 거야. 아. 너무 열심히 구워. 에이, 또 이렇게 등장한다, 진짜. 에이. 아, 또 후배들. 아니 뭐 쌈 싸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옆에서 풀 뜯었잖아. 이게 그 자연 캠핑. 아 진짜 와 아니 왜 풀을 이렇게 뜯어 먹어? 아 진짜. 와 진짜 찐이다 찐 맞죠? 야 진짜. 야 진짜. 대가리부터 먹는 거예요. 딱 날 쳐다보고 있잖아. 아... 안 보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 아, 그리고 손까지 같이 잘라야 웃긴 거 아니야? 손이 여기 덜렁덜렁. 와사비 많이 찍어야 웃긴 거 아니야? 그렇지. 와. 오.
어, 키스를 하고 있어 문호랑. 오. 액션. 왜? 와사비. 여기 봐, 여기. 왜? 여기서 뭐라 할까? 야, 이거 패턴 안 돼. 먹어야 돼. 여기 봐, 여기. 아, 무대야. 와. 살려 봐. 이거 말고 이걸로 살려, 이걸로. 어. 형이 찍어줘, 듬뿍. 어, 듬뿍. 먹어, 먹어. 네 말이야. 빨리 먹어. 그 참 이상한 능력이 있다, 이거를. 웃기게, 웃기게 하는 거야. 야. 자, 구독자들을 위해서. 와. 와, 이거 손가락. 온다, 온다.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웃기게 먹어야지. 어. 왜 이래? 아니. 연결? 돈부. 아, 상관없게.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예, 먹어요,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아, 빨리 먹어요, 손으로 하면서 그렇게. 빨리. 알았어, 갔다. 아,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이러면,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 이러면 하면 의미가 없어. 아, 왜 글로 가? 아니, 왜? 야, 울렸어! 아니, 왜? 아니, 보여주지. 바로. 듬뿌. 와, 그거. 현지. 왜 웃기게 못 먹는 거야 진짜로 진짜 웃기게 못 먹는 거야 진짜로 진짜 와 많다 대박. 와 완전 인정 온다. 그래, 이것도 먹어주죠. 야, 이보 간다, 여기서 또. 야, 이보 생화사비 들었다. 아, 고기 진짜 짜네. 아, 장난이라니까. 야. 진정하지, 어? 와. 코미디언 님 뭐지, 이게 진짜 인정이야. 대박이다, 진짜 초대박이다. 정말 인정. 이것도 날라가고. 아, 영상 재미없지. 이거 날라갔지. 핸드폰 젖었지. 아니 이거
방치라고 욱지지도 못하고 지금 휴대폰 물에 빠졌지 내꺼 의자 탔지 잉어 잉어 도망갔지 잉어 먹방 찍어야 되는데 잉어도 못했지 선배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저기 뒤에 지금 뭐 낚인 것 같은데 저희 잉어 올라오면 대박 아닙니까? 조용한데 저희 건데요 무력을 무력이 아니라 아니 근데 우리가 잡아놨던 건데 저 사람이 뒤에서 잡으면은 우리 거라고 요구할 수가 없지 물에 들어간 거는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입에 고리가 달려있으니까 뭘 입에 고리 잘 달려있나 쌍글곤으로 잡았는데 도망간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 가보세요 아 근데 이게 또 먹방도 찍고 회에다가 잉어 초밥 이런 것도 하면은 100% 괜찮았을 텐데 아니야 그 원래 그 옛날에 그 잉어라든가 아주 그 귀한 물고기 풀어주면은 또 좋은 기운 뭔가 좋은 큰 대박을 안겨줄 수 있거든 이 형 또 MC분다 MC가 야 임마 도망간 잉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형이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고 잉어가 돼갖고 나타나야죠 좋은 선배님 그 이미 끝났어요 포기하십시오 저 또 다 쓸 때가 있어 어디다 쓰시게요? 김부각 있잖아 밥에다가 뿌려먹는 거 있잖아 김부각 봉지에 넣은 다음에 몰카 같은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요? 아 여기 라면한테 밥을 넣어버린다고요? 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부터 들어가실까? 족밥이니까 아 왜 그래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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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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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중국집 요리는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선배 재료를 새벽에 도훈이 형 아버지가 하시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원래 훔쳐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불효자도 아니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겠다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배윤데